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네, 솔직하게 말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사고 있잖아요. 멤버 구성이 대박이다. 오, 어떡하니. 저는 메이저스에서 청순을 맡고 있는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스의 리더 아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스 웃음 담당 키드키드 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스 막내 신이입니다. 저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언니는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에 언니랑 같이 한번 귀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믿게 됐습니다. 아.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면 아키 씨는요? 저는 반반인데요. 어느 날은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 진짜 신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반. 반반인가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 가오더라. 그죠? 저는 없어요. 저희 아직 신점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길거리 가다가 타로카드 보고 그런 적은 있는데 직접 신점을 본 적은 아직 없어요. 너무 떨려요. 긴장돼요.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너 이상해. 너 혹시 어제 치킨 먹었니? 이렇게 하실까 봐. 치킨 먹었니? 죄송해요. 일단 처음 신점을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떨리고요. 어떻게 알고 계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트레이야! 안녕하세요. 메이저스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찐 사람들이면은. 네? 네? 저희 다요? 네, 강하네. 저희 다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만년당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를 이제 맡게 돼 있고 아이돌 가수들을 이제 만나면서 어떤 재주를 가졌는지 과연 들어가지고 아이돌로 성공하시는지 이거 감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역마살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네. 역마살 끼었나 돌아다닌다면서. 그렇죠. 근데 가수한테는 이게 장점이에요. 역마살이 있어야지 공연도 다니고 해외도 다닐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가장 연예인으로서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기,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세 사람은 네?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아, 그래. 그리고 한 사람은 제주를 갖고 태어났고. 누구지? 맞아요. 얘가 제주. 제주꾼. 신혜 씨 같은 경우는 제주를 갖고 태어난 거죠. 아키 씨 같은 경우는 지기질한 성향이에요. 네? 지고는 못 사는 성향이에요. 승부욕이 강하죠.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따라쟁이에요.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요? 지기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신희 씨하고 약간 성향이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심리 테스트가 맨날 똑같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어디 데려다 놔도 다 적응할 수 있는 거. 대박이다. 어머, 어떡하니. 얘가 저를 너무 따라하더라고요. 아, 왜 저랑 언니가 나 따라하잖아요. 스타로서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줘주면 거기에 몰입을 한다잖아요. 가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방송 교수라는 게 넘어지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튜브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대체할 사람들이에요. 신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 네. 막내죠. 외골수죠, 전형적인. 네? 외골수. 집착이 강하다고.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것은 뺏기고 못 사는 성향이라서. 맞아요. 그것을 어딜 뺏겨, 못 뺏겨. 뭔가에 하나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살짝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결정을 약간 못하는 타입이에요. 그럴 때는 비슷한 성향의 아키 씨가 잡아주시면 돼요. 언니 말 들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시면 안 돼. 대신 습득력은 굉장히 빨라요. 맞아, 장점으로 따진다. 단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아, 맞아요. 수지 씨. 네. 반골 기질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어요.
명분이 정확해야지만 본인은 따라가는 사람. 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혼자서 있다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인기층을 보잖아요. 그럼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진짜요? 남성 팬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태어났어요. 멤버들이 각자 역할이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도 다들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유해도 되나요? 네, 예, 그럼요. 이제 소녀시대. 네. 소연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연기자로도 한번 전연하는 것도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연기하는 수지. 올해 보면 멤버들의 정화가 누는 삶의 변화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시점. 너무 좋아. 힘든 그 역경이 있었다면 올해는 있잖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좋은 쪽인 변화냐 나쁜 쪽인 변화겠죠? 네? 좋은 쪽 변화가 있고 나쁜 쪽 변화가 있어요. 아 놀랬잖아요. 근데 실제 좋은 쪽이에요. 아마도 메이저스 같은 경우는 4년간이 네. 끊임없이 저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4년까지. 그 이후는 혹시? 그때는 아마도 다시 한번 과도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돌은 영원히 아이돌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발랄하고 귀엽지만 나중에는 팬들이 틀리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 팬들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 더 전환점이 온다. 성숙된 이미지나 아니면 한번 파트를 바꾼다든지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함께하지 못한 두 멤버의 건강 상태가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지. 아, 이 건강 상태는 아마도 작년부터 이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어졌고 체질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고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사고 있잖아요. 건강으로 그게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 예를 들기 6명의 멤버가 있다. 4명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이분들도 변화의 과정을 안 겪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아키 씨? 저희 메이저스가 이름처럼 언제 메이저에 오르고 좀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하는 하늘에서 이렇게 예. 어떤 재주를 줬다는 것은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본인 애들은 지금 현재 전환점. 지금인가요? 그렇죠. 저는 내년이면 지금보다 메이저스는 더 많은 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네. 그때는 완벽할 정도로 날개를 달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날개. 제가 표현한 날개는 뭐냐면요. 벽을 뛰어넘는 그런 시점.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요? 멤버 구성이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요. 잘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충돌이 나면 이게 막 파국을. 지금 현재는 인기를 얻고 어느 정도 성공하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목표가 같아. 근데 어느 정도 그 정점에 찍으면 더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자신의 주특기들을 찾아서 전환한다면 그때는 굉장히 각각 성공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팀의 분란을 서로 이해해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저희가 해외로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네 솔직하게 말씀.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을 개척한 게 맞고 네. 동양권을 먼저 점령을 하고 나서 그다음 유럽권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구 쪽으로 빠진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일본이나 중국 그런 시장을 먼저 겨냥한 다음에 거기서 발판 놓고 날개를 다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이 될 거예요. 아까 날개를 단다 했잖아요. 네. 날개 달면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요. 비행기가 그 날개가 날개인가요? 저 장소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럼 비행기 타야죠. 감사합니다. 저희 사주가 좋다는데 연예인이 어울리는지 연예인을 안 했으면 걱정이 되겠죠, 솔직히. 오히려요? 네. 아마도 뭐 본인들은 어차피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귀여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요? 어찌 됐든 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그러면 뭐 앵커 아니면 모델 그런 쪽을 택했겠죠. 공부는 다 싫어한 것 같아요. 다들 나오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학업하고 관련되는 그런 직급은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리드 래퍼, 랩 파트도 있어요? 네, 래퍼.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댄스 파트가 있고 댄스보다 더 강렬한 건 래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혹시 그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저 랩이요? 그러면 저희 별춤밤에 랩 파트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당당히 더 원하는 대로 no limit. 남들이 겁내는 것까지 개래. 고개를 들어 전문대를 봐. 고개는 굳이 다 감추지 마. 오색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있잖아요. 강했으면 좋겠어. 자신감 있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분 있잖아요. 강약이 정확히 구분된다 생각합니다. 어디서 끊냐? 어디서 높냐?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구술할 때 문서란 거래요. 그 액센트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이나 그런 게 달라져 버려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거. 본인은 극복하는 사주예요. 태어날 때 한 손에 망치를 갖고 태어났어요. 밥하게 하는 파괴물인가요?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회하지 않고 정면승부. 부시고 거기. 가는. 그렇죠. 넘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러면서 본인은 발전해 가겠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컴백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는 공백기를 가졌나요? 지금 저희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또 다음 컴백을 언제쯤 이렇게 돌아오면 좋을지. 저는 가수들 있잖아요. 애를 태운단 말 합니까? 밀당인가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효과.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Get up, break free. 지금 현재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했죠. 네. 발전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획사도 지금 현재는 이제 변하고 있고 본인들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는 즐거웠습니까?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이도 젊으신 분들이라 점사라기보다는 컨설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 있잖아요. 정상이 올랐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빛이 난다면 저는 그게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볼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딱 선생님께서 보시자마자 되게 기 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냈다 기가 세고 개성이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성격도 이런 것도 되게 맞추셔가지고 납득을 잘 못하는 성격인가요, 제가? 저는 뭐였죠? 아, 저는 약간 장애물을 부시는 망치, 타입. 망치? 저는 망치를 들고 태어난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우유부단이요. 되게 우유부단하게 말했어, 방금도. 그리고 앞으로 저희 4년 동안 날개를 펼칠 기회가 온다 하니까 날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루트 활동을 마무리 중인데요. 앞으로 기디업 활동도 계획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네. 날개를 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메이저스 될 테니까요. 많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메이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어때요? 어떻게 말 들어?